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이 아니라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경건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으로 소위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스펄전과 함께하는 365일 아침 묵상 이런 책으로 익숙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스펄전 목사님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연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애연가. 전문용어로 꼴초라고 하죠.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것도 목사님이 꼴초였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도 이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전혀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다.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속으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은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주 가던 담배가게 앞에 이런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파는 곳. 이 소식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된것 같군. 그러면서 그 뒤로 담배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금연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목사님과 함께 담배를 피우셨던 그 교회의 애연가 동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담배 피우는 것이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담배를 끊으셨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항의하듯 질문을 하자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나야 아무 관계가 없지만,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삼가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별 상관없지만, 나는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삼가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신 여 집사님을 심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방을 마치고 집을 나오려는 순간 집사님께서 작은 선물을 하나 주신다면서 본인의 그림을 엽서로 제작해 놓은 그림 엽서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는 여성의 누드화입니다. 아주 짓궂은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일단 받아서 성경책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예술적 조예가 깊었던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작품도 함께 감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죠. 말씀도 보고, 예술 작품도 보고. 말씀을 그러니까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생겨요. 아, 말씀을 좀 자주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 보고, 작품 보고, 그런데 며칠 후에, 제 성경책에 있는 이 작품을 저희 집사람이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런 걸 갖고 다니냐? 누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술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만 시험에 들까봐 하는 수 없이 그 작품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에게 별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영적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모순된 두 진술입니다. 자유다 그래놓고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반되는 두 진술은 참된 성도의 삶을 제시하고 복음의 진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둘의 균형을 잃어버림으로써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 해방이다, 자유다 그래놓고 이 자유만 강조한 채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신앙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다. 네, 어떠십니까? 나는 자유다. 말만 해도 신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나는 자유다. 남편분들은 옆에 있는 아내분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나는 자유다. 네, 집에 가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유에 대해서는요 저희 포이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 출석하게 되시면서 정말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유가 좋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자유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유입니다. 그 어떤 법도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지켜야 한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신앙의 참 본질을 알고 진짜를 찾은 사람들,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아직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자유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간혹 자유로워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왜 자유다 그러면은 그 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심이란 한마디로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목욕재계하고 정한수를 떠넣고 달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당을 불러놓고 구슬하면서 음식을 차리고 열심히 빌면서 재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신이 그 정성을 받아서 응답을 내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서양의 기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신의 마음에 들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겠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사용하면 율법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 받을까봐 혹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헌금을 드리고 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은 그저 공짜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공로도 없이 거저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뭔가 내가 남들보다 이쁜 짓을 해야 복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지, 이러면서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의 노예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참 자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의 삶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조건과 자격을 내가 갖추어서 어떤 행위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쌓아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리면 나의 어떤 행위에 관계없이 내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율법에 대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도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인사 한번 건네시죠.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예.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으로요.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다! 그랬더니 이제는 반대로 자유를 너무 남용하고 결국 방종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열거되는데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 타락과 방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 적나라한 육체적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을 열거합니다. 이 목록들은 죄란 무엇인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음행이 자라 더러움에 우리 이르게 되고 결국 호색에 빠지게 됩니다. 호색이란 무엇입니까? 성적 방종의 절정입니다. 과도한 성적 탐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도 음행에 빠져 살면서도 수치감을 느끼지 못하고 절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호색입니다. 인간의 죄성, 육체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죄가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그 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자라나 어느 순간 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 그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가 아닌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일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의미에서의 어떤 헌신이나 경배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국에는 신을 만족시켜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인간의 죄성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은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육체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현저히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에서 그 죄의 항목들의 절반이 넘는 것이 바로 관계의 파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목록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는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 관계의 파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연합, 일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조차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그 교회조차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의 갈등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서서 빌립보 서신을 보내면서 이 두 여인에게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이익을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당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시면 배가 아프시죠. 사촌이 땅을 사는 게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아무런 해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사촌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플 수가 없어요. 옆집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속이 뒤집히시죠.
그 옆집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나보다 훌륭한 것을 보면요, 우리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면모를 보면 우리는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깎고 싶고 깎아내리고 싶고 뭔가 헐뜨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히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이처럼 육체의 일에 쉽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해서 끊어버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자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진단해 줍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종노릇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자발적으로 서로 섬겨라는 말입니다. 결코 억지로가 아니라, 결코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이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들어오시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서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실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오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종종 이 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절대로 종처럼 우리를 대하시거나 강제로 위협적으로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 그 문을 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을 연 사람들, 그래야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제는 그분의 뜻을 따라 기꺼이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잣집 남자가 한 여인을 가정부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계약관계로 인한 이제 섬김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가사일을 돌보면서 남자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녀 사이에 썸씽이 일어납니다. 이 주인과 여인이 마침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자를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전히 힘들게 수고를 합니다. 때로는 이전의 계약관계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일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은 그 남자에게 급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 끝이다, 땡이다,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계약관계, 갑을관계,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로서 그녀는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일을 성취해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구속은 더 이상 억압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는 오히려 구속받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늘 그와 함께하고 싶고 늘 그의 말을 듣고 싶고 늘 그에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도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싶고 그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로 참된 자유자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사랑으로 더욱더 주를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면서 기꺼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웃들, 옆에 있는 형제자 자매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포이에마이에스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모든 율법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따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 자유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